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요양생활 남반장입니다. 잘 지내시죠? 아, 오늘은 모처럼 봄비가 내렸습니다. 아, 아침에 정말 봄비가 내려서 굉장히 마음도 맑은 기분이 드셨는데 어떠셨어요? 점심쯤부터 비가 좀 개어서 좀 꾸물거리고 있다가 지금 오후 5시인데 한번 나와봤습니다. 제가 요양하고 있는 병원 앞에 너무 감사하게도 나지막한 산이 있어요. 그래서 산 줄기를 타서 막 올라 봤는데, 아, 여기 이렇게 나름 작은 소나무 숲입니다. 아, 소나무가 왜 착한지 알고 계시죠? 맞습니다. 얘네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 폐에 좋은 피톤치드라는 것을 발산을 하고 있죠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봄이 참 아프기도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. 봄에 피톤치드가 굉장히 많이 발산이 된다고 해서 저와 같은 사람에겐 너무 행운이죠. 오늘 사실은 하천을 따라서 한 40분 정도 걷고 들어갈까 하다가 매일매일 산 타는 거 약속했지 하고 좀 등산을 또 좀 하고 있습니다.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소리도 들리고 기분이 굉장히 맑아지고 좋습니다. 아주 제가 나름대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,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. 아마 우리 이 채널 보시는 분들도 건강 염려증이 좀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. 근데 건강 염려증이 있는 분들이 걱정이 아니라 평상시 건강한 분들, 저는 조금 제가 경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저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건강한 편이고요. 운동도 좋아했고 또 뭐든지 잘 먹고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, 저는 작년의 경우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았지만 제 몸이 사실은 둔하지 않았더라고요. 몸이 어떤 신호를 보냈냐면, 일단은 혓바닥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었습니다. 혓바닥이 좀 색깔이 좀 달라진다든지, 가끔 보면은 업무 양보다 혓바닥 색깔이 더 좀 노래진다든지, 이렇게 좀 색색이 많이 변하는 증상들이 가끔씩 있었고요. 또 입에서 좀 뭔가 스스로 느끼는 맛이 느껴진다랄까? 신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좀 묘한 맛이 느껴진다. 제가 1년 내내 왜 이렇게 맛이 느껴지지?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밤새 저를 때린 것 같은 그런 통증? 알 수 없는 통증?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제가 밤에 좀 잠을 덜 자고 과로를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좀 착각을 한 거죠. 그러면서 오히려 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을 더 피곤하게 해서 그것이 마치 제가 리프레시하고 다시 일을 해도 된다라는 좀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증상은 심장 부분이 약간 통증이 있었습니다. 제가 정확히 심장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뭔가 흉부에 압박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병원을 두 번이나 사실은 심장내과를 가서 나 여기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우리 담당 의사 선생님들께서 청진기만 대보셨습니다. 그때 사실은 좀 과잉 진료를 저한테 좀 해주셨으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. 예를 들면 뭐 PET CT를 찍어봐라 라든지 어쨌든 CT 찍으면 영상의학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좀 조기 발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건강 염려증이 없는 분들, 평상시 건강하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놓치지 마시고, 뭐 옆구리에 통증이 있다든지 흉부 압박이 있다든지 특히 몸에 멍이 든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그냥 갱년기라서 그런가 보다,
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.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, 그냥 동네병원 가서,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라면 그냥, 야호! 하고 그냥 지나가실 일이 아니에요. 좀더 예민하게 본인 몸을 관찰하실 것을, 좀 조언을 드립니다. 예, 제 앞에 머물고 계신, 숙소에 머물고 계신 우리 암환우 4년차 분께서 아침 7시에 이렇게 산을 올라와서 한 3시간 정도 땀을 아주 쭉 빼고 내려와서 또 반신욕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데,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이제 완치에 가까운 상황인데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많은 암 환우분들 중에서도 치료받고 나서 좀 컨디션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예후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암 유경험자 또 경험이 없는 많은 분들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저처럼 건강검진을 통해서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추적 검사를 아주 그냥 끈질기게 해서 자신 안에 몸에 생긴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. 네. 산이 굉장히 조용한데 사실은 정오 무렵에 굉장히 더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.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 저녁보다는 이렇게 좀낮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미세먼지가 없는 날 정오 시간에 특히 이제 점심 드시기 직전 직후 이렇게 좀 시간을 내셔서 걷기 운동이라도 하신다면 건강 관리 또 면역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, 저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. 사실은 전조증상도 전조증상인데 제가 저의 건강을 해친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나 생각해 봤을 때 식습관이 불규칙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음식을 먹는 것은 여러 사람과 즐겁게 먹기 위한 거, 맛있는 거 먹기 위한 거, 그냥 배고프니까 먹기 위한 거 이렇게 생각했지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새끼를 꼭 먹어야 된다라는 거. 물론 최근에는 공복 시간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뭔가가 몸에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영양가 있는 것들을 꾸준히 먹어주고 몸을 살피고 몸을 보호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 같아요. 왜냐고요? 마음이 청춘이니까 몸도 청춘인 줄 알았던 거죠. 예, 이제야 비로소 느끼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어느 스님의 말씀처럼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, 예, 아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,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예,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. 이 영상은 저를 위한 내러티브일 수도 있는 거고요. 저의 내적 언어일 수도 있는데, 많은 분들 보시면서 공감되는 분들, 또 저에게 추가적으로 조언을 해주실 분들은 댓글 눌러주시고, 눌러드리는 게 아니죠. 댓글 써주시고, 제가 답변을 많이 못 해드리겠지만,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, 구독, 좋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강요는 아니고요. 또 저에게는 나름대로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흔적을 남겨주시면 저한테 응원이 되겠죠? 네, 그럼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.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 I will back.